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동구 현대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40여 곳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큽니다. 인천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재질로 확인됐는데요.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발생한 동구 현대시장 화재. 상부에 설치된 아케이드가 모두 불에 타 엿가락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지붕 소재는 바로 폴리카보네이트,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재질입니다. 인천의 다른 전통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인천 지역 내 전통시장은 모두 신곳으로 이 가운데 28곳에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가연성 재질이 23곳에 달하고 난연성 재질이 설치된 곳은 단 5곳에 불과합니다. 인천 전통시장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상시 모이는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천장 제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상시 위협하는 인화성이 높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사실입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국비 60%, 시비 30%, 상인회가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부담 비용 때문에 난연성 아케이드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상인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 10%도 우리 시가 부담해서 신속히 재시공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화재에 취약한 방음 터널도 난연성 재료로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류입니다.